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가 쌓여갑니다. 아마도 우리를 제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건강 문제와 재산 문제가 아닐까요? 특히 재산 문제, 뭐 이게 뭐 재벌이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간신히 집한채 있거나 전세를 살고 있더라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늙고 병들었을 때, 특히 치매라도 걸려서 또렷한 정신으로 내 자신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어떡할 거냐?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마냥 자식들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은 늙고 병들었을 때내 재산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매는 대한민국 10대 사망 원인에 포함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암이나 심장병, 중풍, 뇌질환, 고혈압, 당뇨처럼 사람을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매는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간병을 하는 가족들까지 오랜 기간 사람의 인격을 갉아먹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특히 자식까지 못 알아보고 살아온 대부분의 날들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되는 두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사망에 이르게 하는 10대의 질병보다 더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3% 정도인데, 나이가 5살 증가할 때마다 치매 걸릴 확률, 그러니까 유병률이 두 배씩 높아져서 나이가 80에서 84살에 이르면 약25% 정도의 치매 유병률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발병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치매에 걸렸을 경우 우려되는 사례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치매에 걸린 85살이 되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딸 이씨는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씨 가족의 생계 버팀목은 어머니가 40년 넘게 장사를 해서 모은 돈, 그 돈으로 산 수도권의 작은 상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상가가 딸 이씨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평소 편찮으신 어머니를 들여다보지도 않던 오빠가 상가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죠. 오빠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에 대뜸 나타나 상가 건물을 차지하려고 나섰습니다. 주변인들에게는 동생 이씨에 대해 어머니 돈을 노리고 간병하는 척만 한다고 매도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어머니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가 존재까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씨는 오빠가 자신 몰래 상가를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치료비, 입원비, 간호비, 또뭐 자신의 생활비까지 모든 게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계신 상황에서 어머니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 입원비, 간병비 등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장남이 어머니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꺼내서 혹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지급했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왜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썼느냐며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형제들 사이에 어머니 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겁니다. 아, 정말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 될 나이가 됐다는 게참 한심하기도 하지만 하여튼간에 대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강제 입원, 재산 관리, 사기 범죄, 상속 분쟁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성년 후견 제도를 알아놓았다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곧바로 성년 후견 제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에 말이죠. 그럼 이 성년 후견 제도가 뭐냐?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 환자처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사후 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치매처럼 정신적인 제약을 겪는 사람도 안전하게 법률 행위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지난 2013년 7월부터 도입됐는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성년 후견 제도 대상이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아들 둘이 롯데그룹 회장 자리 놓고 아주 서로 아주 물고 뜯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년 후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안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획일적으로 행위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고 치료나 주거 안정 등 복지에 관한 사항보다는 재산 관리 문제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는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판단 능력이 흐린 사람의 의식주, 치료 방법, 여가와 복지 등이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년 후견 제도 개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하는 거죠. 성년 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친척 또는 친구도 청구권자가 돼서 관할 가정법원에 청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유, 법은 말이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청년 후견 제도를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한다 이 말씀입니다. 본인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해도 되고 자녀도 되고 또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도 신청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건을 접수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 같은 그 피후견인이 될 당사자의 정신 감정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도움받을 사람의 정신 감정을 한다는 거죠. 이후 가사 조사를 통해서 정신적 제약 정도와 함께 당사자의 현재 상황 그리고 재산 명세는 어떠한지 후견인 후보자가 적합한지에 관해서 면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후견인 후보자는 민법에서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꼭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후견인으로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 한 명이나 또는 자녀 모두가 함께 후견인이 될수 있어요. 뭐 믿을 만한 친구도 가능하고요. 다만 법으로 후견인이 될수 없는 사람은 정해놨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지금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지금 형기 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은 후견인이 될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머니 재산을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또 중대한 일을 처리할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이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 아픈 사람을. 마음대로 못해요. 결론적으로 후견인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후견인은 권리가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할 의무를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성년 후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성년 후견 제도라고 해서 모두 다 같지가 않거든요. 저게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제도의 특징은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적 능력에 따라서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그리고 또 계약에 의한 임의 후견 등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종류를 치매가 진행하는 과정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중증 치매는 성년 후견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간단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는 안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을 통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라서 정신이 가끔 깜빡깜빡하는 정도인데, 모든 법적 권한을 후견인에 다 넘겨주면 이건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안정 후견이나 특정 후견으로 하는 거죠. 그럼 종류별로 후견인의 권한 차이도 분명히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중증 치매 환자에 맞는 성년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아예 법에 관련돼서는 말이 좀 어려워요. 또 치매 환자가 단독으로 처리한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이 환자를 위한 의식주를 결정한다든지 치료 방법, 요양 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대행할 수 있어요. 치매 환자가 단독으로 처리한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치매 환자한테 꽃뱀이 접근을 해서 살살 꼬셔서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넘겨받았어요. 치매 환자한테. 나중에 후견인이 보니까 이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럴 때 후견인이 나타나서 이걸 다 꽃뱀에게 넘어간 재산들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거죠. 취소시키고. 한정 후견인과 특정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보다는 권한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성년 후견인이 비교적 폭넓은 대리권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면, 한정 후견인과 특정 후견인은 치매 환자의 법률 행위에 주로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은 인감증명서를 갖고서 모든 걸 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정 후견인과 특정 후견인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 이렇게 하려는데 너 동의 좀 해줘 해서 같이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률 행위를 진행하는 거죠. 이분이 아직 정신도 말짱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년 후견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나 후견 감독인이 후견인의 행위를 감독하고, 특히 치매 환자에게 중요한 상황, 즉 정신병원을 입원시킨다든지 격리나 중대한 의료 행위, 거주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 제공 등은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일처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년 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병이 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유언장 쓰는 것처럼 미리 써놓고 공증받아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세가 발병한 후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청하면 정신 감정도 받아서 그 종류별로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성년 후견인 제도, 100세 시대에 아주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든든하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늙고 병들어도 내 자신과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